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정솔 전원마을 단지 내이고요. 저 멀리 아득하게 신리면 소지지가 보이는데 주행 6-7분이면 도착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요 아래에 있는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까지 총 3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필지당 긴 폭 33m에 짧은 폭 18m로 약 185평씩의 면적이고요. 용도지역 계획관리의 현재 지목은 임야이나 토목기반 시설이 완비된 나대지성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청소울 전원마을은 현재 12호체의 전원주택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용수는 상수도에 우수관로는 있으나 오수는 개인 정화조 방식이네요. 지금 보시는 방향은 남서향인데 시원시원하게 탁 트였고요. 주택을 안칠 본 바닥의 면적은 185평씩인데 도로집은 26평씩이 있어 한 필지당 면적은 211평씩이 되겠네요. 이 전원주택지의 특히 장점은 서충주 IC와 노은 JC를 비롯한 북충주 IC로부터 불과 주행 10여분 거리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 전원주택지의 평당 가격은 60만원으로 매매가는 1억 2,600만원이고요. 경기도에 근접한 충청도의 택지를 구하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연결 교통망이 좋아 경기도권으로부터 멀지 않은 전원주택지입니다. 충주시 신리면 신청리 청솔 전원마을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요. 세멘트 포장도로에 접한 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의 토림으로 토목기반공사 완료된 211평의 면적입니다. 남서향으로 뻥 뚫린 시원스러운 뷰에 공기마저 상쾌한 느낌이고요. 신리면 소재지와 서충주 IC, 북충주 IC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네요. 평당가 60만원으로 희망매매 가격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